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지금 춘천 자리에 춘천이라는 도시가 생기기 전이었어요. 어느 날 하늘의 몸은 흰색이고 목과 이마, 다리, 그리고 날개끝은 검은 빛이 나는 큰 새가 나타났어요. 이 엄청나게 큰 새는 학이라고 불리는 새였는데요. 시베리아에서 겨울을 보내고 정착할 곳을 찾기 위해 이곳 저곳 날아다니던 학은 사방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큰 강한 줄기가 흐르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땅을 발견했습니다. 그 땅에 자리를 잡기 위해 앉으려고 하는 순간 저 멀리서 봉의 앞부분은 기러기이고 뒤는 기린이며 뱀의 목과 물고기의 꼬리 그리고 황새의 이마와 원앙새의 깃 용의 무늬와 호랑이의 등에 제비의 턱과 닭의 부리를 가진 학보다도 더 커다란 큰 새가 날아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모습을 본 학은 너무 놀란 나머지 멀리 도망쳐버리고 말았어요. 학보다도 엄청나게 큰 이 새의 이름은 바로 봉황이었습니다. 봉황도 학과 같은 마음이었는지 하늘에서 본 아름다운 땅에 자리 잡기 위해 날아오는 듯 했습니다. 봉황은 우아한 자태로 강 옆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본 학은 안타까워하며 멀리멀리 다른 곳을 찾아 날아가 버렸답니다. 봉황은 앉은 자리가 너무 마음에 들었는지 오랜 시간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고 그대로 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산은 봉황의 봉이라는 글자와 뜻 의자를 따서 봉황의 뜻을 품고 앉은 산이라고 하여 봉의산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봉황을 피해 날아간 학은 더 멀리 벗어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봉황이 잠들어 있는 그 자리를 늘 그리워하며 울다 잠들어 버렸죠. 그곳이 지금 학이 운다는 뜻의 학곡리라고 불리고 있답니다. 시간이 흘러 봉이산에는 동물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처음 산에 들어온 동물은 범이와 곰이었는데요. 아름다운 산을 찾은 범이와 곰이는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범이와 곰이에게 들은 소식을 또 친구들에게 전한 동물 친구가 있었는데요. 바로 산까치였습니다. 산까치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친구들에게 봉이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고 소식을 들은 동물 친구들도 하나 둘 봉이산으로 모이게 되었어요. 다양한 동물들이 모여 사는 봉이산은 늘 즐겁고 신나는 곳이었죠. 항상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와 함께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동물이 아닌 사람들까지 이 좋고 아름다운 땅에 모여들었답니다. 봉이산 주변으로 한 명, 두 명 그리고 점차 모여든 사람들은 봄이 아름답고 맑은 강이 흐르는 이 땅에 봄춘자와 내천자를 따서 춘천이라 이름 짓고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춘천에서 사람들과 동물들은 함께 즐겁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천둥소리처럼 큰 소리가 나더니 여기저기서 총소리와 대포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아름다운 땅 춘천을 차지하기 위해 무력으로 전쟁을 시작했던 것이죠. 평화로웠던 봉이산도 갑자기 난리통에 휩싸였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동물들과 사람들은 서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말았죠. 전쟁이 끝나고 북적였던 봉이산에는 몇몇 동물만이 남아있게 되었어요. 그 동물 중에는 산까치도 있었는데 산까치는 전쟁이 난 중에도 봉이산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아직 날 수 없는 어린 자식 때문이었죠. 그래도 산까치가 무사히 전쟁을 이겨내어서 정말 다행이죠. 그 후 산까치 부자는 예전 친구들을 모으기 위해 이곳 저곳 열심히 돌아다녔답니다. 모두를 찾기는 쉽지가 않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친구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흘러 어린 산까치는 어느덧 어른 산까치가 되었답니다. 먼저 하늘나라에 간 아빠의 유언에 따라 봉이산을 지키며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아기 산까치도 낳아 행복하게 살게 되었답니다.
아기상까 치는 자상한 부모 밑에서 늘 밝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냈어요. 까불까불 산을 놀이터 삼아 늘 신나고 즐거운 모험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아기 상가치를 까불이라고 불렀답니다. 춘천에는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활기찬 도시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옛날처럼 순하고 착한 사람들만 이 도시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에 살면서 산을 아끼는 사람도 있었지만 산에 놀러와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사람들도 생겨났죠. 그럴 때마다 까불이 아빠는 깨끗한 봉이산을 위해 쓰레기들을 직접 치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던 아빠 산까치는 쓰레기 더미에 발이 깔리고 말았어요. 친구들이 힘을 합쳐 구해주려 했지만 동물들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동물들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놀라 숨어버렸고 아빠 산까치 혼자 바둥바둥 대고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점차 가까워졌고 아빠 산까치도 조용히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빠 산까치가 숨어있는 곳에 피우던 담배만 버리고 그 자리를 지나쳐가 버렸어요. 다시 친구들이 찾아와 쓰레기 더미를 치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어디선가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내 불이 나기 시작하고 불길은 점차 거세졌어요. 아빠 산까치는 그렇게 사람들이 무심히 버린 쓰레기와 담배로 인해 어린 까불이와 가족 곁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린 까불이는 몇 날 며칠을 울어대며 너무 슬퍼했어요. 아빠를 잃은 어린 까불이는 그날부터 늘 불평을 늘어놓으며 언제나 화가 나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매번 까칠하게 행동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산을 오르기라도 하면 약한 부리로 쪼아대며 괴롭히기 일쑤였어요. 친구들은 비뚤어진 까불이를 까칠이라고 부르며 점차 멀리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까칠한 산까치 까칠이는 더 이상 이렇게 친구들과 사람들을 괴롭히고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도시로 내려가 사람들에게 산의 소중함을 가르쳐줘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죠. 도시로 내려온 까칠이는 어린이와 착한 사람들에게는 늘 친절했어요. 하지만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거나 나쁜 어른들에게는 까칠하게 대하곤 했답니다. 사람들이 자연을 아끼고 착해져서 다시 까칠이가 까불이가 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